아, 저번에 구독자분께서 뭐 타임어택, 그 다음에 또 후진으로 타임어택, 아,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타임어택은 제가 기존의 영상에 제가 찍은 게 있어요, 그죠? 그건 이제 100점으로 이제 빨리 합격하는 걸 찍었는데, 이번 100점이 아니라 100점을 하면 그 돌발이라든가 이걸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냥 시간을 최대한 못 줄인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80점으로 합격을 하면은, 합격 점수만 합격하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얼마나 빨리 내가 합격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험은 지시에 최대한 빨리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시동도 빨리 걸어버리고, 지금 시동 걸어도 감점 안 먹어요. 말 끝나기 전에 걸어버릴게요.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000회 엔진 시동을 미리 걸었어요. 이렇게 최대한 대형 후진 불가능하지. 꺾질 못하잖아. 후진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대형은 사이드 미러를 올리질 못하잖아. 내려놨는데 못해요. 그거 할 수도 없어. 욕먹어 강사님들한테.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다른 기계 조작 감점입니다. 대형 후진으로 코스 못 돌아요. 꺾는 부분에서 꺾을 수가 없어. 주황선 다 넘어가는데 사고나지. 기어 변속 차전 조작 감점입니다. 자, 최대한 빨리 이번에 타임 어택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좀 더 속도도 내고 점검합니다. 두 번째 도전. 주행 속도 아까 4분 7초 했죠. 4분 7초. 20km 미만을 유지하시죠. 4분 7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4분 7초에서 얼마나? 지금 현재 90점. 20 넘으면 감점이니까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돌발해서 감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신호등이 들어왔는데 저거 통과해야 되는데. 자, 통과합시다. 통과. 그렇지, 통과. 오케이. 오케이. 신호빨도 잘 받아야 되지. 돌발. 아, 이건 안 받기로 했지. 이건 감점 먹기로 했지. 정지 위반 감점입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돌발 감점 먹었고, 일부러. 목표는 시간 단축이니까. 0이면 시험장에서 한번 시험 볼게요, 한번. 아, 통과. 그렇지. 애매하게 신호 걸릴 뻔했어. 어우, 20 넘어 뺐다.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딱 80점인데. 브레이크 적절하게 쓰면서. 여기서 그냥 40까지 올려야 되겠어요. 빨리 올리고 빨리 줄여버려야지. 깜빡이 깎고 늦추면 안 되겠죠? 최대로 빨리 한 겁니다. 거의 20에 맞춰, 18, 20에 맞춰서. 3분 39초. 합격입니다. 3분 39초. 3분 39초. 자동 자, 여러분들.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장내 기능은 딜레마존 적용됩니다.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3분 39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3분 40초 이내에. 여기서 제가 조금 주차에서 약간 실수해서 버벅댔어요. 그것만 아니면 3분 35초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3분 35초. 예, 그래서 아 3분 40초 이내에 장례 기능 시험은 가능하다라는 거. 3분 30초 안까지도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하다. 돌발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어. 안 밟아도 되는데 내가 돌발 감점 먹기로 했잖아. 근데 순간적으로 모르게 브레이크 밟았어요. 그것만 아니면 3분 30초 안에 들어올 수 있겠네요. 3분 30초 안에.